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 보고 계세요? 네, 일단은 뭐 실적 관련된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결국 2차전지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3분기 실적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이제 주요 상장사 259곳에 대한 지금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. 48조 한 8천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 3분기 대비했을 때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18% 정도 지금 역성장을 하는 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이렇게 좀 하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 둔화에 대한 부분들, 증권사에도 상당히 많이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, 그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어떤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는 종목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. 그중에 바로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 2차전지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지금 이제 6개 정도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좀 받았는데요. 특히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었죠.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90% 이상 증가를 하면서 7조 6천억 정도 지금 이제 매출을 좀 올렸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5,100억 정도 하면서 좀 흑자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증권사들은 상당히 높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62만 원까지 좀 목표가를 좀 올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자체가 뭐 60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하반기에 좀 대장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 지난주에 상당히 좀 아웃퍼폼했던 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3개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가를 좀 올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23만 5천 원까지 지금 뭐 30% 정도 기존의 목표가에 대비해서 상향 좀 업셀링을 했다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얼티엄 세일즈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체결, 또 최근에 뭐 GM과의 양극재 합작법인 뭐 공장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목표가가 좀 상향된 부분들, 여기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목표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, 지금 2차 전지 대장주들 좀 상당히 잘 이끌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올해 3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사실 내년에 주요 산업 전반이 좀 위축될 것이라는 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공급망의 블록화에 따라서 글로벌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이 좀 약간 붕괴되고 있는 느낌도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뭐 인건비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담들 상당히 압박이 심할 것 같은데, 그 가운데서도 2차 전지, 특히 뭐 정유업에 관련돼서만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확산 이런 부분에다가 또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가 좀 내년에도 좀 올라가면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떠한 좀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증설에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캠7이죠. 공장 준공식을 좀 가졌는데, 결국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캐파를 증설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좀 선순환 사이클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런 선순환 고리를 잘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이제 그 양극 소재 생산 공장 어떻게 보면 단일 공장으로는 최대로 지금 연간 지금 5만 4천 톤 규모의 지금 양극재를 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이런 측면에서 2차전지 좀 계속해서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2차전지 쪽은 계속해서 산업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는데,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일단은 조금 이제 좀 가지 않았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이제 나노신 소재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, 3분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9억, 그 다음 매출액 같은 경우는 260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2% 이상 좀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중국 공장 양산으로 이제 CNT 도전제의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이 CNT 도전제의 캐파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이제 LG화학이 좀 이제 CNT 생산량 목표를 좀 상향을 시켰죠. 이에 따라서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도 CNT 도전제 관련된 캐파를 좀 증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
올해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한 6천 톤 정도, 그다음에 중국에서 7천 톤 정도의 캐파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추가된 어떤 캐파를 통해서 2024년, 2년 뒤에는 매출이 이제 추가적으로 한 3,800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증설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세 목표가가 좀 상향되는 리포트를 좀 이렇게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매매 밴드를 좀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92,000원,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 76,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나노 신소재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